안녕하세요. 다육하우스입니다. 자, 오늘요, 토둥이 다육에 왔습니다. 예쁜 신상 많이 들어왔어요. 소개시켜드려 볼게요. 화분이 오늘 좀 숫자가 많아가지고요. 빠르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카네이션이 요즘 요렇게 또 예쁜 게또 나오고 있습니다. 카네이션도 예쁘지만 밑에 화분은 더 아주 멋져 보이죠? 요렇게 생긴 게 있고요. 또 요렇게 생긴 게 있고요. 요렇게 생긴 게 있고요. 또 요렇게 생긴 게 있습니다. 트임 화분이면서 약간 까칠까칠하게 요렇게 생겼는데 요런 화분들이 공정이 조금 좀 까탈스럽고요. 그렇다고 하는데 화분 굉장히 가볍습니다. 자, 길이가요. 높이가 조금 좀긴 화분이에요. 15cm고요. 입구는 11cm입니다요. 요거 7,000원짜리 카네이션을 요렇게 심으니까 한 포트 심으니까 딱 맞는 요런 양입니다. 자, 요렇게 되었고요. 자, 요거 1번인데요. 가격이 사장님이 너무 저렴하게 주셨어요. 요거 만원 조금 더 하는 가격인데요. 요거 만 원으로 요렇게 결정을 해 주셨는데요. 요거는 수량이 그렇게 많진 않답니다. 그래서 요런 거는 속도를 좀 내주셔야 됩니다. 요거요. 1번입니다. 요거는 2번 화분인데요. 요렇게 똑같이 트인 분입니다. 색상은요, 요런 색, 요런 색, 요렇게 비슷하게 요렇게 들어왔는데요. 높이가 약간씩은 요렇게 차이가 날수 있습니다. 요거는 손으로 만들기 때문에 똑같을 수는 없고요. 입구도 마찬가지예요. 자, 2번인데요. 요거는 2만 원이고요. 13 곱하기 12입니다요. 12 곱하기 12도 나오고 요렇게 됩니다요. 입구에 여기 주물럭으로 요렇게 손으로 만들다 보니까 입구는 약간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요렇게 트인 분입니다. 요런 거는 트인 분은 화초에 굉장히 좋죠. 자, 요거 2번입니다. 가격이 트인 분이요. 굉장히 비싼데 요번에 사장님께서 요렇게 처음 선배는 거라 아주 저렴하게 요렇게 책정해 주셨어요. 데모루를 요렇게 두 포기를 심었답니다. 요렇게 심었는데요. 화분 한번 심어 놓은 분위기 한번 보세요. 자, 요렇게 잘 어울립니다. 데모루 두 포트 심은 겁니다요. 자, 요것도 트임 화분입니다. 요거는 2만원짜리고요. 좀 요건 좀 큽니다. 그거보다. 요거는 3번 28,000원짜리예요. 자, 멀리서 보시면 자, 요렇습니다. 요게 앞에 있어가지고 요렇게 비슷하게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자, 요렇게 놓으면 사이즈가 요게 좀큰 사이즈입니다. 요렇게요. 자, 요거 3번인데요. 화초 심어 놓은 거 한번 보러 가보실게요. 자, 요거요. 말발돌이를 요렇게 심었는데 핑크 말발돌입니다. 어떠세요? 아이고, 잘 어울립니다. 뭐 어떤 걸 심어도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요쪽에는 핑크핑크 하고요. 화분이 요렇게 돌려보면 요렇게 돼 있는데 색감은 정말 각가지로 여러 가지로 요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요. 요렇게 해서도 요쪽으로도 요렇게 하니까 괜찮지요? 요쪽으로 요렇게 앞면으로 심어져서 요쪽으로 보여드립니다. 멋지죠? 이 화분은 롱분입니다. 자, 색감은요, 요렇게 여러 가지로 되어 있고요. 높이가 약간 키 높이가 요렇게 있을 수 있습니다. 1cm 정도 오차가 있어요. 요거 4번인데 28,000원입니다. 요거는 무게감이요. 평균 정도에서 조금 무게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께감이 있어서 그래요. 요게요. 아주 수제로 아주 정교하게 이렇게 잘 만들어졌는데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화분이요. 자, 요런 것들 한번 이렇게 보세요. 느낌을 한번 보세요. 트임 기법이라 그래서 요렇게 들어온 화분입니다. 향기초롱을 심었는데 어떠세요? 야, 롱분에 너무 잘 어울려가지고 제가 아주 자, 요거요. 향기초롱입니다. 요건 들꽃에 있어요. 꽃핀 거는 제가 다 가지고 왔고요. 꽃 없는 거 있죠. 이렇게 몽알몽알이 맺힌 거 있습니다. 가격도 굉장히 저렴합니다. 12,000원입니다. 이 향기초롱이요. 너무 잘 어울리죠? 제가 요렇게 선별해서 한번 심어봤어요. 5번 요 도봉 화분이 너무 인기가 있어가지고요. 사장님이 조금 추가로 또 입고하셨답니다. 자, 요거 5번 18,000원입니다. 요것도 심어놓은 거 한번 보실게요.
피나타보루니아가 이렇게 심겨져 있는데요. 깔끔하고 어떤 걸 심어도 이렇게 예쁘게 표현되는 이런 화분입니다. 요거는 도봉화분. 자, 6번입니다. 18,000원인데요. 여기 신상으로 이렇게 입고가 됐는데요. 보기는 모양은 요것도 색감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랜덤으로 나와 있고요. 요 화분은 설명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길이감이 요렇게 있는데요. 밑에 이렇게 보세요. 밑에가 이렇게 높게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서 식물을 심는 데가요. 여기가 반 정도, 이렇게 3분의 2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 식물을 심는 데는 그렇게 깊지가 않아요. 포트 있죠? 우리 포트, 그거 하나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약간 좀 이렇게 키가 낮은 거, 뿌리가 깊게 안 내려가는 거, 요런 거 심으실 때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6번입니다. 요거 18,000원인데요. 심어 놓은 거 이미지 한번 보실게요. 향기 페랭이를 이렇게 심어봤어요. 페랭이류나 요런 거를 심어도 되고요. 약간 좀 늘어지는 거 있죠. 바이초롱 같은 거, 그런 거를 심어도 됩니다. 바이초롱을 제가 여기다 심어볼까 했는데요. 바이초롱이 꽃핀 게 약간 좀 화려하게 피지를 않아서 요거를 심어봤는데, 바이초롱이 조금 이렇게 늘어지잖아요. 이렇게 자라면 그런 거 심어도 요게 길이감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뭔데 이렇게 와, 요것 좀 봐봐요. 세상에. 화분이 이렇게 예쁩니다. 요 핑크 너무 깔끔하고 예쁩니다. 자, 요거 7번입니다. 도봉 화분이에요. 18,000원입니다. 자, 요거는요, 길이감이 조금 있어요. 자, 한번 보세요. 요거 겹 갖꽃을 심어왔는데, 너무 예쁘죠? 두 포트 심어왔어요. 자, 이렇게 꽃다발처럼 화병같이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해서 길이감이 있는 거, 요런 거 심으면 화병처럼 이렇게 예쁘답니다. 자, 도봉화분입니다. 자, 색감이 요렇게, 요거는 돌아가면서 요렇게 바뀌어요. 요렇게. 주로 요 종이 많이 있습니다. 요렇게요. 모양이 돌아가면서 요렇게 바뀝니다. 요쪽으로 돌아가면서 요렇게 보시게 되면 색상이 요렇게 바뀌게 되어 있어요. 자,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8번, 16,000원입니다. 자, 요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미지 한번 볼게요. 요거는 사장님이 꽃을 안 심으셨답니다. 자, 요거요. 가격이 너무 저렴하죠? 지난주에 요거 아주 그냥 폭발적이었답니다. 인기가요. 자, 요 화분은 정말 뭐 어떤 걸 심어도 예쁜 것 같아요. 자, 요렇게 되어 있고요. 꽃 모양은 요렇게 여러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9번입니다. 만원입니다. 요게요. 한번 심어 놓은 거 한번 보실게요. 이미지 이렇습니다. 나지막한 거 있죠? 나지막한 걸 심어도 이쁘고, 길이감이 있는 거를 요렇게 심어도 이쁘고, 다 예쁜 것 같습니다. 요거는 10번입니다. 요 화분도 아주 인기 폭발이었다고 합니다요. 자, 요거 10번, 10,000원짜리입니다. 요것도 한번 이미지 보실게요. 자, 요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은요, 이거 오신 분들이 너무 예쁘다고 그러셨답니다. 크리산세몸입니다. 자, 요렇게 생겼어요. 요게 원래는 지금 판매하고 있을 때는 요렇게 키가 작은데 나중에 크면서 키가 이렇게 슝 하고 올라가서 위에서 보면 요렇게 생겼답니다. 엄청 예쁘죠? 옆모습은 요렇게 생겼답니다. 요 화분에, 자, 요렇게 도봉화분, 요거 10,000원짜리 화분에 요렇게 심어진 이미지입니다. 요 화분은요, 11번 12,000원짜리입니다. 밑에는 약간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고요. 위에서 보면 이렇게 사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색상은 여러 가지로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자, 센치 한번 확인해 보실게요. 이렇고요. 가격 12,000원입니다. 요거는요, 12번입니다. 가격이 12,000원짜리인데요. 자, 요렇게 색감이 아주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되어 있고요. 사이즈는요, 조금 편차가 있어요. 요렇게 작은 것도 있고 요렇게 큰 것도 있는데, 요거는 12,000원에 들어온 거고요. 사실은 요거 조금 큰 거는 조금 더 높은 가격에 들어왔는데요. 요렇게 한 5개 정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2개씩 시키시면 요런 거를 하나씩 끼어서 보낸답니다. 크고 작고 요렇게요. 자, 요거 12번입니다. 송아화분입니다. 앵초 같은 거를 심어놓으면 다 가져가신다고 합니다. 수량이 많지가 않고요. 한열몇개 있어요. 크고 작고 이렇게 있는데, 사장님께서 될수 있으면 순번대로 큰 사이즈로 해서 보낸답니다요. 아주 심어놓으면 멋진 요런 화분인데요. 13번, 가격은 23,000원인데요.
요거를 만약에 두 개를 세트로 주문하시면 46,000원이잖아요. 그러면은 요게 돛담배 화분이 12,000원에 팔다가 10,000원에 파는 건데요. 요게 한 10개 정도 남았답니다. 그래서 사장님께서 요거를 서비스로 선물 하나 보내신답니다요. 두 개 세트로 가능하시면 요거를 하나 보내신다고 하십니다. 아우, 요 신발 엄청 많이 사랑해 주셨다고 합니다요. 자, 요게 이 고무신이 나올 때 요렇게 짝으로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바깥으로 요렇게 달려야 되는데 요거를 찍어내다 보니까 요렇게 한쪽으로 얼굴이 요렇게 달렸답니다. 요거 이해해 주세요. 자, 요렇게 해놓고 어떻게 해? 어머야, 인형이 한쪽으로만 달렸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요거는 손으로 한 게 아니라 기계로 찍어낸 거랍니다. 그래서 요렇게 되어 있는데 재질은 마블 있잖아요. 그런 걸로 되어 있어요. 여기 밑에 요렇게 달려 있고요. 요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세트로, 자, 세트로 15,000원입니다. 세트로 고무신요. 자, 요것도 깨 요렇게 해놔갖고 다육이 같은 거 이런 거 심으니까 굉장히 앙증맞다고 하시네요. 자, 요 화분은요, 아이고, 꾸준하게 사랑해 주시는 요런 화분인데 요 빈티지 화분을 요렇게 유약을 입혀서 살짝 요렇게 빈티지스럽게 나온 요런 화분인데요. 자, 15번이고요. 가격은 15,000원입니다. 보라 캄파눌라가 이렇게 심어져 있죠. 너무 예쁘지 않나요? 제라늄 심어도 굉장히 예쁩니다. 요거는요, 어떤 거를 심어도 잘 어울립니다. 자기 멋대로 생긴 거요. 제가 여기다가 작년에 키우던 바위초롱이랑 이런 걸 심었는데 초롱꽃이 약간 이렇게 늘어지잖아요. 그래서 돌을 하나 이렇게 얹고서 했는데 제 눈에는 굉장히 예뻐 보입니다. 그런데 요즘 나오는 겹 샤피니아 같은 거 있죠. 대품 만 얼마짜리 그런 거 심으면 막 엄청 예쁠 것 같아요. 요거요. 자, 16번 38,000원입니다. 이거는요, 와, 복주머니 스타일로 이렇게 된 거 큰 버전이에요. 17번인데요. 40,000원입니다. 이 화분은요, 굉장히 단단하면서도 화분이 가벼워요. 이게요, 무겁지가 않습니다. 얇고 가볍고 단단한 화분입니다요. 이게 가격대가 이 가격이 아니고 훨씬 높은 가격입니다요. 사장님께 굉장히 저렴한 가격이에요. 17번입니다. 요거요. 자, 요거는요, 아까 복주머니 작은 버전인데요. 작아도 작지 않습니다. 19cm입니다. 한 뼘 정도 됩니다. 자, 요렇게 생긴 건데 요거는 18번 30,000원입니다. 자, 이게 수사해당이잖아요. 이게 10만원짜리입니다요. 자, 이렇게 심으면 너무 멋지지 않나요? 복주머니에 이렇게요. 자, 이미지는 이렇고요. 요거는요, 요렇게 생긴 거예요. 아이고, 요 시리즈들이 아주 굉장히 인기입니다. 요거 19번인데 26,000원입니다. 요것도요, 약간 좀 풍성하게 되는 거 있죠. 요런 걸 심으면 굉장히 멋집니다. 요것도 아주 가볍습니다. 20번입니다. 자, 요거는 25,000원입니다. 17 곱하기 15니까요. 센치가 굉장히 좋습니다. 자, 요 화분은 요렇게 생겨가지고 안정감이 굉장히 있습니다요. 자, 요건 솥단지처럼 생긴 화분인데요. 굉장히 가벼워요. 이렇게요. 자, 요거 한번 봅시다요. 21번입니다. 가격 24,000원입니다. 아유, 진짜 요거. 이게 원래 더 높은 가격인데 사장님이 이렇게 많이 저렴하게 요거를 해주셔서 이렇게 가격이 착합니다요. 이야, 정말 멋지죠. 요거 구두 화분이요. 신발 화분입니다. 참. 신발이 여기 터진 것까지 표현을 이렇게 하셨는데요. 너무 탐납니다. 그런데 이거 무게감이 좀 있습니다. 흙이 많이도 들어갔지만 만드는데 아주 이렇게 정교하게 만드느라고 진짜 뭐 요건 뭐 세공도 뭐 보통 뭐 이렇게 정성이 들어간 요런 화분이 아닙니다요.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는 세트로 22번인데 20만원입니다. 자, 여기가 13 정도 되고요. 넓은 쪽이 15, 6 됩니다. 이렇게요. 15, 6, 13 요 정도 됩니다. 높이는 17 정도 됩니다요. 자, 요렇게 돼 있고 요거는 22번이고요. 자, 요거는요, 23번인데요.
요쪽에 긴 쪽이 16이고요. 높이는 15입니다. 요거보다 높이가 조금 1cm 더 작아요. 워크아처럼, 군인 워크아처럼 요렇게 생겼습니다. 자, 요거 23번입니다. 요거는요, 24번입니다. 요렇게 터져 있고요. 아까하고 조금 더 모양이 또 달라요. 자, 요거는 15 곱하기 16입니다. 요거 24번이고요. 아까 거랑 어떻게 다르는지 비교 한번 해드려 볼게요. 23번, 24번. 색깔이 약간 청색이 돌고요. 요건 약간 좀, 색감이, 노란테? 요런 톤이 조금 돕니다. 자, 요렇게요. 색감이요. 이거는요, 양쪽 다 이렇게 터졌어요. 이렇게 터졌는데요. 이거는 여기가 조금, 요거는 아니고요. 여기가 트임이 있어요. 안쪽으로. 사장님, 요걸 못 보셨답니다. 자, 요렇게 되는데 바깥에는 아무 이상이 없어요. 안쪽으로. 자, 이렇게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요것도 20만 원인데 사장님이 요거는 18만 원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24-1번입니다. 24-1번. 20만 원인데 18만 원입니다. 자, 요거는요, 25번입니다. 14,000원입니다. 저도 여기에다가 수태로 벌레잡이를 잔뜩 요렇게 해가지고 하고 바이솔도 심었습니다. 14,000원인데 이미지 한번 보실게요. 벌레잡이 제비꽃인데요. 잘 살고 있습니다요. 너무 예쁘죠? 요거는 26번입니다. 색감이 진한 것도 있고 연한 것도 있어요. 요거는 8,000원씩인데요. 3개 단위로 주문하면 예전처럼 사장님이 2만 원에 보내신답니다. 요화분인데요. 요거는 일반적으로 한 개씩은 2만 원이고요. 세트로 하면 사장님이 이렇게 파격적으로 주고 계세요. 3만 원씩 이렇게 되어 있고 무늬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요런 거는 요거는 많지 않다고 해요. 자, 요거는 27번입니다. 그리고 요거를 주문하실 때는 27-1번으로 해주세요. 요것도 세트 가로는 개당은 2만 원이고요. 세트 가로는 3만 원입니다. 큰 것도 몇개 있습니다. 요거 3만 원짜리요. 자, 요거는 28번인데요. 요게 지금 6개가 요렇게 남아 있어요. 요거 사장님이 두 개로 세트로 하시면 35,000원에 보내신답니다요. 자, 요거 도봉화분입니다. 요거는 29번인데요. 요거는 4만원짜리, 25,000원짜리, 15,000원이에요. 합으로 7만원인데요. 요거를 세트 가로 해서, 자, 합계가 7만원인데요. 사장님이 6만원에 이렇게 해주십니다. 요거 두 개면 4만원이잖아요. 3만원 하면 7만원인데, 세개 세트 가로 했을 때, 요렇게 해서 7만원이고, 요건 29번이고요. 30번은 두 개로 한 거를 요렇게 했습니다요. 자. 대자를 빼고 요거 가운데 거 하고 요거 하고 25,000원, 15,000원 요렇게 해서 가운데 거는 4만원입니다. 요건 30번입니다. 중자에다가 사장님이 지난주에 장미를 이렇게 심으셨는데요. 이게 4만원짜리 장미입니다요. 자, 장미는 요렇게 생긴 건데요. 그 4만원짜리가 들어갈 정도로 요렇게 크기가 사이즈가 괜찮습니다. 요화분도 굉장히 또 찾으신답니다요. 수량이 많지 안 남았습니다요. 요거는 요렇게 완두콩도 있고요. 요런 것도 있고 큰 사이즈도 요렇게 큰 코사지가 붙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로 있습니다. 요거는 31번 35,000원입니다. 요런 데는 요새 카네이션 같은 거 여러 포트로 나오잖아요. 네다섯 가지 종류가 나오잖아요. 요렇게 해서 네다섯 가지 이렇게 한 화분에다가 다 심으시면 됩니다요. 자, 그리고요. 요렇게 생긴 건데, 요것도 코사지가 조금 더 이렇게 있는데, 저거보다, 아까 보신 거보다 높이가 조금 높아요. 1cm. 요 화분보다. 요거는 1cm가 똑같이 높은데, 요게 아마 38,000원 요렇게 했는데, 사장님이 35,000원 똑같이 이렇게 가격을 해주셨어요. 요건 32번입니다. 요렇게 코사지가 여러 가지로 요렇게 붙었습니다. 요거는 길이감이 저거보다 한 1, 2cm가 조금 높아요. 요거는요. 33번인데요.
돌가루 화분입니다. 돌을 부셔서 다시 이렇게 화분으로 만드는 건데요. 배수가 잘 되니까 엄청 이렇게 잘 되죠. 자, 요거는 33번, 2만 원입니다. 여기 센치입니다요. 그리고요, 또 한번 볼게요. 34번이, 아, 요쪽에 있네요. 요거는 34번입니다. 자, 요거는 30cm나 무료됩니다요. 요렇게. 자, 요거는 34번, 3만 원짜리입니다. 돌가루 화분이에요. 자, 요거는 35번입니다. 사이즈가 조금 더 커졌습니다. 40cm나 됩니다. 요거는 35번, 4만 원이고요. 요거는 36번, 4만 원짜리인데요. 이렇게 기다랗게 생겼어요. 요거는 37번, 4만 원짜리입니다. 더 길게 생겼어요. 자, 요게 약간 더 길게 생겼고요. 요거는 조금 짧으면서 약간 요렇게 똥땅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38번인데 이건 5만 원짜리입니다. 화분이 많이 커졌습니다. 40cm에다가 30cm가 더 나옵니다요. 옆으로 폭이 이렇게 돼갖고 요건 38번 5만 원짜리고요. 자, 요게 두점 있습니다요. 이게 뭐냐면은요, 여기 전구를 요렇게 꽂으면 물이 요렇게 올라가서 요렇게 새 나오는 건데요. 여기 물 있죠? 요 물이 해서 돌아서 요렇게 되는 건데요. 자, 요런 거 수생식물들 요런 데다가 심으면 됩니다요. 자, 이게 25만 원인데요. 요거 39번입니다. 그런데 이거 용달비를요, 반반 부담하셔야 된답니다. 사장님 반, 저기 요거 하시는 분이 반 요렇게 하시면 되고요. 오셔서 가져가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경기도 이런까지는 택배비가 반반 부담하시면 보내드린답니다. 차로, 다마스 택배 차로 보내드린답니다. 자, 알리오니가 엄청나게 심어져 있는 그 화분인데요. 이게 무려 83cm나 됩니다요. 요거는 40번이고요. 가격이 15만 원입니다. 자, 이렇게 돼가지고 아주 크게 돼 있어요. 자, 요거는 바이솔 완성작인데요. 요렇게 해서 입고가 됐는데, 요거는 화분 포함해서 5만 원입니다. 이 자박지 화분은요, 41번이고요. 가격은 45,000원이고요. 38cm, 36cm, 뭐 길이가 좀긴 쪽이 찌그러진 모양이라서 아주 골고루 이렇게 해서 나옵니다. 요거는 41번입니다. 아주 처음에 돌가루 화분 2만 원짜리 있죠? 여기 요렇게 해가지고 털도끼와 드래곤을 요렇게 심어 놓으셨죠. 요런 것들은 건조하게 키워야 되니까 요런 데 심어도 좋고요. 요거 페루 바이솔 같은데요. 요렇게 작년에 심어 놓으셨는데 아이고 빡빡하게 이렇게 하나 가득 있는데 너무 예쁩니다요. 요렇게 식재하시면 됩니다. 이미지입니다요. 여기도 완성작인데요. 바이솔은 여러 가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분 포함 5만 원입니다. 자, 바이솔 소개시켜 드려 볼게요. 바이솔이 또 새로 들어온 게 있어요. 포천 바이솔, 크라운, 요거는 왕관입니다. 소프트 타임입니다. 요거는 바이솔이 크게 자란답니다요. 요즘 요렇게 되는데 나중에 성장을 하면 크게 된다고 하고요. 요거는 포트 레드와인, 요거는 아플로즈 플러그입니다. 요거는 스칼렛입니다. 요런 거는 8,000원짜리고요. 아플로즈 이건 5,000원짜리인가요, 사장님? 그리고 요거 데블스푸드는 6,000원인가요? 자, 요렇게 됩니다. 요거는 금액을 제가 말씀드렸고요. 자, 요거는 한번 볼게요. 이름이 뭘까요? 에드워드 볼즈인데요. 요게 지금 물이 들고 요게 자구가 나면 아주 짱짱해진답니다. 요거는 붉은 바이솔이고요. 자, 요건 주얼리고요. 아이고, 요건 뭘까? 요거 솔방울이네요. 그 다음에 요거는요, 연정 바이솔입니다. 연정은 물감 물들면 굉장히 예쁩니다. 자, 요거는 갤럭시입니다. 갤럭시. 요건 황금 세덤입니다. 요거는 레드 거미줄 바이솔이고요.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요거 사장님 이름이 크라운이요. 없어요. 요거 크라운? 네. 크라운이 여기 있어요, 아, 그래요? 이거 사장님. 뭔가요? 요거 에메랄드 자이언트라고 하는데요. 요거 요번에 새로 입고되었답니다요. 꼭창 같아요, 창. 크기가 이렇게 큽니다. 그리고 요거는요, 썬버스트랍니다. 썬빔이라고도 한답니다, 요즘은요. 자, 요거는 길라움스. 아이고, 요거 또 다른 이름도 있더라고요, 요 길라움스가요. 그 다음에 요거는, 클라라 노임입니다. 사장님, 하나 요거 바꾸러 가셨어요.
자, 백두몽골로 이렇게 가지고 오셨어요. 자, 이거를 다 합산하면은요, 아마 8만 원 전후 될 거예요. 제가 이렇게 금액은 아직 안 적어, 저 사장님이 안 적어 놓으셨는데요. 요 가격을 20개에 5만 5천 원에 보내주시는데요. 지금 잘 들어보세요. 이거를, 어떤 거를, 나는 포트레드 와인을 10개를 원한다. 그리고 나는 요 소프트라임을 10개를 원한다. 이렇게도 가능하고요. 또 5개 이렇게도 가능하고요. 집에 있는 것이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은 빼고 한 가지로 가령 예를 들어서 갤럭시 뭐 10개, 5개 이렇게도 주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판으로. 그런데 단지 요세 아이는 3개까지만요. 이 스칼렛이 8,000원인데 이거 5개 하면 58이 44만 원 나오잖아요. 이러면 사장님 이 바이솔 장사하시다가 거덜나십니다요. 그래서 요런 거 비싼 거 있죠? 요런 거는 3개까지만 하시고 3, 4천원짜리 요런 거는요. 다 그냥 무작위로 숫자 원하시는 숫자대로 보내 주신답니다. 별 저기가 없으면 요거대로 요렇게 보내 주시고 선택을 하실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20포트를 해서 이렇게 보내신답니다요. 그리고 요 스칼렛은 만약에 박스로 사시는 분들 있죠. 작품으로 박스로 요렇게 한 판으로 사시는 분은 가격 굉장히 저렴하게 해주신답니다요. 요거 문의하세요. 요거 요 스칼렛은요. 자, 여기서 끝이냐? 끝이 아니고요. 선물 두 포트 사장님이 알아서 더 보낸답니다. 22개가 갑니다. 22개요. 자, 요렇게 해서 가시니까 참고하셔서 주문해 주시고요. 사장님께서 요거는, 바이솔 팔아서 이문이 남는다, 요렇게 생각하셔서 하는 거 아니고요. 화분을 파시잖아요. 화분 파시려고 이거 바이솔은 거의 무료봉사 하시는 거랍니다요. 참고하셔서 주문해 주세요. 미르몰약 사용 설명서입니다. 곰팡이균, 바이러스 병충해, 성장 강합성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요거는 햇볕이 좀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잘 자라지를 못하는데요. 요거를 쳐주게 되면 짱짱하게 이렇게 강합성 작용을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자, 요렇게 해서 사용을 하는데요. 요거는 천연에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미르몰이라고 해서 몰에서 추출한 거라 그래서 이렇게 미르몰이라고 이름이 붙었는데요.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되면 전혀 해가 없이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천연에서 가져온 요런 겁니다. 평상시에 이렇게 잎으로 분사를 해서 잎에도 분사를 하고요. 흙에 물로도 주고 이릅니다요. 그러면은 분갈이해서도 스트레스 받지 않고 요게 뿌리 활착하는데도 굉장히 많은 도움을 요렇게 줘서 저도 이걸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하실 때는 요렇게 흔들어서 요렇게 사용하시고요. 보통 요렇게 나와 있는데 요걸 요렇게 하면은 잘 모르신다고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사용하느냐? 우리가 그큰병 있죠? 물병 큰 병. 거기에다가 2리터 기준으로 해서 티스푼으로 하나 정도 넣으시면 되는데 보통 우리가 요거 충킬 큰킬 요거 쓰잖아요. 요 스프레이는 티스푼으로요. 3분의 2 정도 티스푼을 넣어가지고 분사도 해주고 물도 뿌려주기도 물을 주기도 하고 이릅니다. 자, 요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요거는 다이충인데요. 다이충 설명 한번 볼게요. 자, 요 다이충은요, 이렇게 진딧물 응애 온실가루 이 작은 뿌리파리 총채벌레 흰섬 깍지벌레 등에 아주 요렇게 탁월하게 요렇게 나온 제품이라고 합니다요. 몰약 성분이 함유된 제품하고 혼용하지 마세요. 이랬지. 혼용하면 약효가 떨어진다고 해서 요거는 다른 몰약하고 혼용해서 쓰는 게 아니라 요것만 쓰는 겁니다요. 자, 예방 차원에서도 쓰고요. 생겼을 때도 쓰는데 물 요렇게 해졌죠. 여기 사용하는 요게 간격이 요렇게 있습니다. 물 요렇게 저기 큰거 2리터에 요렇게 병뚜껑으로 하나 정도 넣는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방 차원에서는 약간 좀 약하게 쳐도 되고 발병했을 때는 요렇게 강하게 요렇게 칩니다. 요 병뚜껑으로 얘기하는 겁니다요. 그리고 요거는 몰약 보르도라고 하는데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요렇게 해서 36
6종과 요렇게 6가지 요게 효과가 요렇게 있다고 하는데요. 자, 여기에도 희석 배율이 500대 1이에요. 요거는 400대 1인데 요건 500대 1입니다. 그러니까 500대 1이니까 요 뚜껑으로 넣고서 조금 더 넣으면 됩니다요. 요거 보르도 몰약을 사용하실 때이 뚜껑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요 뚜껑으로 요렇게 해서 하면 됩니다요. 2리터 기준으로 해서 요거 한 뚜껑하고 조금 더 넣어서 사용하시는데요. 병충해가 왔을 경우에 그 정도로 사용하시고 병충해가 안 왔을 경우에는 조금 약하게 예방 차원에서는 약하게 사용하면 되는데요. 여기 미르 몰약에서는요. 예방 차원에서 몰약을 한번 뿌리고 한 3일 있다 다이충 한번 뿌리고 한 3일 있다 보르도 몰약 뿌리고 이러면은 화초가 병이 오지 않고 튼튼하게 잘 자란다고 얘기한답니다. 그런데 순서는 상관없답니다. 얘를 먼저 뿌려도 되고 얘를 먼저 뿌려도 되고 하여튼 한 가지를 뿌린 후 3일 있다가 다른 거를 뿌려주면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자, 미르 몰약은요, 요거는 210ml인데요. 가격이 2만 원이고요. 요거, 다이충은 요거는 아주 강력하답니다요. 요건 미리수가, 요렇게 좀 작은데요. 요게 100ml라고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이고, 작아서 보이지도 않습니다. 요거요, 100ml라고 되어 있는데, 요건 15,000원이고요. 자, 요거는 미리수가 어디가 있을까요? 210ml인데 15,000원입니다. 자, 토동이 흙입니다요. 식물 밥이죠. 잘 비벼져 있죠. 약간 요렇게 습도가 있어요. 요거는 사장님이 발효된 거 효소제를 넣어서 약간 요렇다고 하는데요. 배달이 오게 되면은 위에를 이렇게 풀러서 말아서 요렇게 해서 열어놓고 쓰시면 흙이 좀 마르죠. 이게 흙이 마르는데 분갈이 할때또 먼지가 난다거나 요러면은 미르 몰약을 스프레이를 요렇게 해서 조금 좀 뿌려서 하면 먼지가 안 나겠죠.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요거는 다육이를 심을 때는 100% 그냥 하시면 되고요. 가령 카랑코에 가제발 선인장 요런 것들은요. 여기에다가 흙을 15 정도, 20도 많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혼합해서 한번 심어 보시고요. 앵초나 요런 거 심을 때는 20% 정도 흙을 더 첨가해서 심으시면 되고요. 목본류는 반반 심으셔도 돼요. 그리고 또 요즘 많이 나오는 페랭이나 막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요거 60, 40 요렇게 해서 하면 정말 잘 자랍니다. 요게 원체 이게 배수가 잘 되게 요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한번 사용해 보세요. 활용을 해서 쓰시면 됩니다. 요거를 기본 토대로 해서 흙을 또 첨가해서 요렇게 하면 됩니다. 고산자가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여름에 잘 녹는 식물들 있죠. 그런 것들은 10에서 15%만 흙을 더 첨가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심으시면 됩니다. 자, 요게 가격이요. 20kg에는 56,000원인데 사장님이 5만 원에 그냥 택배비 없이 가고요. 요거는 10kg에 28,000원입니다. 요거는 택배비 포함입니다. 자, 펄라이트가요. 요게 펄라이트 많이 섞어서 쓰셔야 됩니다요. 흙에 분갈이 할 때요. 자, 요렇게 했는데 요게 4,000원짜리고요. 자, 요거는 여기 오시면 2만 원인데요. 요거 택배비를 22,000원에 보내드리는데 사장님이 조금 부담하시고 2,000원 부담하시고 요렇게 해서 가는 겁니다요. 용량이 50리터라 엄청 큰 포입니다. 이거 사놓으시면 한참 쓰십니다요. 요거는 큰 포입니다. 대형입니다. 훈탄입니다. 훈탄은 자, 요런 데에다가 씁니다요. 요렇게 작용으로요. 요거 4,000원짜리고요. 천연 펄라이트 요거 5,000원짜리예요. 자, 요렇게 되어 있는데 경석입니다. 경석 이름이요. 요거 5,000원이고요. 자, 요거는 녹소토인데 요거 작은 포장은 5,000원이고요. 큰포 있어요. 큰 포는 24,000원입니다. 자, 요거 사장님이 24,000원인데 계속 사장님이 2만 원에 보내셨답니다. 요거 녹소토요. 자, 그리고 요건 저곡토입니다요. 저곡토가 24,000원. 저곡토가 5,000원인데 요거 작은 건 5,000원이고요. 큰 포는 24,000원입니다. 자, 요거는 큰 포인데 24,000원입니다. 사냐초 작은 포는 5,000원이고요. 큰 포는 2만 원입니다. 자, 요렇게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다 야생화를 그냥 100%에다 심는 분도 계십니다. 자, 요거는 소립이고요. 미립 있어요. 소립이 조금 좀 굵어 보이죠? 미립을 약간 섞어 쓰시는 게 좋습니다. 자, 원 바이어 용토인데요.
이게 원래 보통 오면은 용토가 상토가 발효가 안 되어 있는데 이거는 발효가 돼서 나온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흙가리 용토 요렇게 해서 요렇게 되고요. 요거는 발효 코코피드라 그래서 상토가 발효가 안 돼서 나온 거고 요거는 발효를 시켜서 나왔답니다. 그래서 분갈이 하면은 요게 발효가 된 거라 그거보다는 좀 많이 좋습니다. 많이 사용하신 분들이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자, 요거 바이오 용토입니다. 원 바이오 용토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는 5,000원짜리고요. 이거는 굉장히 커요. 35리터니까 요게 굉장히 큽니다. 여포가. 택배비 포함 13,000원이고요. 오셔서 가져가시면 10,000원이랍니다. 요거를 사장님께서 굉장히 이거 막 차띠기로 받으셨답니다. 그래서 도매가로 받으셔갖고 이렇게 저렴하게 주시는 거랍니다. 원 바이어 용토입니다요. 요걸 앞으로 쓰세요. 자, 바이솔 작품하실 때 요런 개석이 들어가잖아요. 자, 요렇게요. 요렇게 모양을 낼수 있게끔 하는 요 개석을 자, 이렇게 해서 자연석 돌입니다요. 이렇게 막 울퉁불퉁 쭈글쭈글하게 생겨서 개석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게 한 포당 이렇게 갑니다요. 요게 택배비 포함 28,000원이라고 합니다. 생토볼이라고 하는데 황토를요. 고열로 요렇게 해서 구워 가지고서 이렇게 나온 건데요. 자, 요렇게 해서 황토를 구웠답니다. 이래서 수경에도 쓰고, 난에도 쓰고, 꽃에도 쓰고, 선인장에도 쓰고, 뭐, 요렇게 해서 씁니다요. 섞어서 씁니다. 요거를요. 요거 15,000원이라고 합니다. 난석입니다요. 대중소로 있습니다. 가격 15,000원이고요. 참고로 밑에 배수층에 까는 거는요. 대립을 쓰세요. 대립을 써야지 나중에 재활용할 때도 편하시고, 골라 쓰기도 편하고요. 식물 배수도 쫙쫙 잘 됩니다. 자, 오늘 요번 주에는 요렇게 트임 화분이 신상으로 요렇게 들어왔는데요. 굉장히 또 이미지가 예쁩니다요. 많이들 주문해 주시고요.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탈리안 볼인데요. 자, 외국에서는요. 요런 것도 키울 때 여기에서 100%에다 키운답니다요. 자, 요렇게 요런 혼형들이 있는데요. 고산자가 들어가는 그런 식물들 있잖아요. 바이솔이나 요런 거에 요게 기공이 뻥뻥뻥뻥뻥 뚫려 있고 굉장히 가벼워요. 그래서 잘 여름에 잘 녹는 식물들 있죠. 그런 거에다가 이걸 흙에다가 한 주먹씩 넣어 갖고 사용을 해 보세요. 다육이 분갈이 할 때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좋습니다요. 바이솔 여기 토동이 사장님은 바이솔을 작년에 여기 이탈리안 볼에 심어가지고 100%에다 심어서 장마에 비를 맞췄는데요. 바이솔이 하나도 안 녹았답니다요. 그러니까 바이솔 심을 때도 요런 거를 넣어서 식재를 해보시고 야생화도 마찬가지예요. 앵초나 고산자 들어가는 거 요런 거 있죠. 그런 거를 요걸 넣어서 한번 분갈이를 해보세요. 가격 2만 원입니다.